여기서 정해요? 네. 모든 짝을 고르십니다. 오, 질직스 파란데요? 아니, 혼자 저게 혼자 마이너스가 제일 크네. 혼자 질주하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사. 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어? 이거 좀 귀여워. 어, 이거 좀 귀여웠어. 좋아! 어, 기본적으로 젓가락질을 X자로 해. 내가 봤을 때 여기 글렀어. 글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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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될 거 아니에요? 떨리나? 아니, 애매하다. 아, 어렵다, 이거. 이렇게 짝이 정해졌고요. 전문가분들이 뒤돌아서 본인의 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1등 만들어 놨더니 지금. 아니, 1등을 만들어 놨더니. 어? 오케이. 야, 이거 대박이다. 팀을 이렇게 짜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팀을 아니, 저는 아까부터 처음부터 으리으리 해가지고 사실 계속 이어가고 싶었는데 이제 원래 짝이랑 좀 바꿔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두 분 중에 누가 더 저랑 소통이 더 잘 될까 이제 고민을 그걸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쌤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건가요? 뭐야? 누구보다. 우리 쌤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뭐야? 확실하게 얘기해. 우리 쌤 소통이 안 돼요? 아니지만 지금 또 이거는 경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 팀은요? 다른 팀들은 아무래도 이제 세현 씨는 우리 실무자 쌤이랑 했었으니까 새로운 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일단 내가 먼저고 네. 너네는 알아서 해. 내가 요거는 요 느낌 아니야. 아 그리고 워낙 또 우리 노 쌤이 잘해 주시니까 우리 세현 씨를 잘 맡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이유가 없어요? 아니 우리 또 우리 현주 씨는 예, 예. 우리 쌤이 예. 잘 이끌어 주시겠다. 아, 예. 안경 커플이네요. 어? 그러네요. 예, 안경 커플. 네. 예, 좋습니다. 뭐 어떻게 우리 전문가분들은 뭐 만족하시는 거죠? 그래도 나름? 아니, 저 만족해요. 저는 왜? 아니, 저 왜 아니 너무 싫어했잖아, 아까. 이제, 아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만족하냐? 구원 투수죠, 제가. 구원해볼게요. 우와! 그럼 될 것 같아요. 믿습니다. 아, 불나방 기술을 더욱더 예. 더 업 시켜드리겠습니다. 불나방이 더 없대면 안 좋은 거야. 아, 요새 너무 죽었어. 아, 약간 너무 얌전하니까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안현준 아나운서, 네. 저는 말씀 있죠? 아,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 전문가 쌤들이 아주 소중하게 준비한 쪽집게 강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부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과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구원투수 노태성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도루기법이라는 내용인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빠르게 발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도루기법이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도루기법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바닥에서 좀 나와야 됩니다. 바닥에 좀 깔려있는 상태에서 첫 상승이 종가상 6% 이상인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다음날 이제 시초가 전날 나왔었던 종가 대비해서 조금 높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상한가로 출발해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하락 출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날 나왔던 6%짜리의 캔들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만 예를 들면은 상승 출발을 해도 되고 하락 출발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중간값까지만 만약에 6%짜리 캔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4%로 시작을 한다 그 다음날 그럼 그거는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양봉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음봉이 나온 뒤에 처음 양봉이 나오는 캔들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손절가는 항상 첫 양봉이 나온 날에 시초가나 저가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손절가를 정해놓고 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이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장중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이제 덥석덥석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2시 반 넘어서 2시 반 넘어서까지 양봉의 흐름을 좀 유지를 해줄 때 그때 이제 매수급소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주가가 바닥에 깔려있다가 쭉 급등을 하죠. 급등을 하고 난 뒤에 캔들이 나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캔들이 밀려요. 이렇게 밀리고 난 뒤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날 이제 매수가 들어가죠. 손절가를 쭉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옆으로. 이곳을 이탈을 안 하면 손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곳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도 100% 올라가는 기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가를 항상 설정을 해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안 깨니까 차트가 좀 움직이다가 급등을 하는 이런 또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고 어려워하시는 게 그럼 매도는 언제 하냐? 매도는 언제 하냐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처음 나왔던 이 고점 있죠? 요 고점이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분할로 매도를 해주고 그 다음 시나리오는 이제 더 추가적인 이제 목표를 좀 노려보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제가 이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도루 기법이에요. 단기간에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손절가라든지 또는 목표가라든지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도루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